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 액체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고양이는 굉장히 좁은 곳도 잘 기어들어가요. 비싼 캣타워보다는 상자를 더 좋아해요. 새로 사온 쇼핑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부둥부둥거리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대체? 오늘은 고양이는 왜 좁은 곳에 들어가라 할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고양이 액체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고양이는 굉장히 좁은 곳도 잘 기어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편안하게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심지어요, 고양이과 동물의 일종인 호랑이나 사자한테도 큰 상자를 던져주면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러한 커다란 포식자조차도 왜 좁은 상자를 이렇게 선호하는 걸까요? 자, 이러한 원인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이러한 습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없으셨어요? 뭐 힘들게 힘들게 비싼 캣타워를 사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조립해서 딱 놔줬더니요, 고양이는 벌써 캣타워를 쌓아왔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요. 비싼 캣타워보다 상자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뭐 어느 날 쇼핑해서 저녁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요, 비닐 안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니면 새로 사온 쇼핑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부둥부둥거리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대체? 사실 이러한 습성은 고양이들이 인간과 같이 살기 전, 즉 야생시대 때부터 수만 년 전부터 비롯된 건데요. 고양이는 객과동물과는 다르죠. 객과동물들은 보통은 집단으로 생활하고 집단으로 사냥을 해요. 근데 고양이는 홀로 독립해서 홀로 살아가고 홀로 사냥을 하는 독립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런 차이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과 동물들은 보통 집단 사육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큰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야영지 같은 걸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들판에 한 복판에서 자거나 아니면 커다란 굴을 점유해서 자고 이랬는데, 고양이들은 홀로 사냥하다 보니까는요, 아주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적의 침입에 항상 대비하기 때문에 항상 좁은 곳에 들어가서 잡을 자는 습관을 들였어요. 즉 좁은 곳일수록, 내가 몸을 구겨 넣을 수 있을 만큼 좁은 곳일수록 침입자도 작은 침입자밖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할 만하다, 이런 판단이 쓴 거죠. 쉬거나 자거나 숨을 때 충분히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는 동물이고요. 좁으면 좁을수록 자기가 안전하다 느끼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요. 그래서 좁은 바위 틈이나 좁은 굴을 발견하면 들어가서 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은 새로 발견한 좁은 장소, 뭐 새로 들어온 상자라든가 아니면 책장의 틈, 아니면 새로 산 옷가지를 꺼내놓은 쇼핑백, 이런 걸 보면 일단 들어가고 봐요. 들어가서 그 안이 안락하고 안전한 느낌이 계속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너무 부시럭거린다든가 음지라든가 움직인다든가 안정적이지 못한다 그러면 한두 번 들어가서 다시는 안 들어갑니다. 일단 새로운 좁은 곳을 발견하고 저기가 의외로 안전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일단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얘들은 습관적으로요. 그래서 만약에 그곳이 안전하고 안락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요, 계속적으로 거기서 자려고 노력을 해요. 즉 어제 안락하다고 느꼈으면 오늘도 안락하겠지라고 거기서 자는 거죠. 그래서 왜 어린 고양이들이 조그만 바구니에 잠을 자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커서도 바구니가 굉장히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집이 커졌기 때문에 바구니가 굉장히 작아졌어도 그 좁은 바구니에 몸을 구겨놓고 자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는 안전하고 안락한 장소라고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좁든 크든 상관없이 계속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고양이 아주 중요한 습성 중에 하나인 반복성에 기인된 건데요. 이러한 반복성의 원리는요, 어제도 안전했다면 오늘도 안전하겠지, 어제도 맛있었다면 오늘도 맛있겠지, 이런 거에 기인해요. 그래서 자려고 하던 곳에서 자려고 하고, 안전하다고 느낀 것이 계속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먹어봤던 것이 맛있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본 것만 먹으려고 하는 것도 이런 습성에 기인한 겁니다. 고양이는 이런 원리도요, 커서도요, 자신이 안전하고 안락하다고 느낄 만한 은신처는 반드시 필요해요. 보통은 숨숨지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캣넬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느끼면은 그 안락한 장소 찾아 들어가서 숨어서 안전함을 느낄 장소를 집안에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굴을 집안에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고양이를 위한. 이미 여러분들은 고양이를 위해서 집안에 많은 공간들을 이미 할애를 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가 안전하게 숨고 굴처럼 들어가서 자신의 심신지침과 마음을 달래 그런 공간도 하나 필요하다는 것도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이의 정신건강에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